저는 제20전투 비행단 헌병대대 장갑차 조종수 김승호 상병입니다. 장갑차 조종수는 상황 발생 시 핵심 지역으로 분대원들을 신속히 출동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시 적 공격하에 장갑차를 방어하는 일을 하며 24시간 항시 전투 준비태세를 위해서 전투 장갑차와 무장 순찰차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처음 운전병으로 들어왔을 때는 일반 버스나 차량들만 운전하는 직책이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전투 장갑차라는 특색 있는 차량을 보고 매력적으로 느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전투 장갑차의 특성상 조종 중에 실수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믿고 장갑차에 탑승해주시는 소대원들을 위해 항상 안전을 중요시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임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분대원을 누구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작전 투입하는 일을 맡고 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저에게 오는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매 임무마다 마음을 다잡고 조종관을 잡습니다. 제 이름은 김승호. 저는 제20전투비행단 장갑차 조종수입니다.